물터미 같아. 너처럼 거리가 생겼구나. 야, 빨리 가자. 어기가 어를 간다고 했지? 응, 맞아. 응? 저게 뭐야? 야, 요거. 응? 얘들아! 요거, 요거야! 이거 필수 나왔나? 야, 그거 맛있겠다, 야. 정말? 처음에, 처음에, 너랑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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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처음에. 냄새 좋다. 저, 너희들도 냄새 맡아보라. 저, 여든. 야, 야, 냄새. 저야, 너도. 냄새만 맡지 말고 빨리 먹자. 가만 좀 있으라마. 자랑쟁이 같은 거. 그럼 너 혼자 먹으래. 정연다, 한 마리 먹어. 야, 이건 내 거. 이건 아기 거. 여기 넣고. 응? 야, 철이야. 응? 어기 없지 않니? 빨간별 자랑 무대에 가고. 그런데 이건 뭐가? 어기 학습장이야. 어기 학습장? 응. 이건 어제 배운 우리말 아닌가? 맞아. 어기가 어제 배우지 못했길래 내가 대신 써줬지 뭐. 그래? 넌 정말. 야, 어기가 좋아하겠구나. 철이야, 너 빨간별 타겠다, 야. 왜? 착한이라니까. 선생님을 아신다. 모두들 갔구만요. 응? 어기한테 줄 거구나. 앉으세요. 덕무들도 어제 어기 어린이가 빨간별 자랑 무대 나가 우리 유천의 자랑을 떨치고 오늘 오는 거 알지요? 예! 우리도 어기 어린이처럼 공부랑 착한 일이랑 다 잘해서 빨간별을 많이 타자요. 예! 자, 그럼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어요. 오늘은 어제 배운 우리말들을 가지고 바닷속의 경쟁을 하겠습니다. 온우주리 잘하나 경쟁하자요. 예! 별이야, 우리 잘하자. 응, 그래. 먼저 별이 어린이. 예! 칠판 앞으로 나오세요. 나무라도 써보세요. 야! 맞았습니다. 다음은 철이 어린이. 예! 어이라도 써보세요. 어이. 야! 맞았습니다. 육나머리니. 예. 무라도 써보세요. 무. 우. 맞았습니다. 야! 야! 조리야, 조리야. 내 시간 우리 잘하자니. 어기가 참외를 꽤나 좋아하는데. 대시고리니? 대시고리니? 대시가 누구야?
읽어보세요. 호. 미. 들어가세요. 허비래. 야,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졌어야. 좀 보라 두고. 오늘 파라쓰기 경쟁은 별이 어린이네 줄이 이겼습니다. 눈, 호미도 못 쓰니? 어? 호비가 뭐가? 호비! 선생님! 어? 선생님! 어기를 데려올 버스가 왔어요! 알겠어요! 어기가 빨리 왔으면... 선생님이 어기 어린이를 데려올 테니 모두들 놀면서 기다리세요! 예! 어기가 안 돼! 야, 나가! 야! 야, 너 공부 시간에 참외 먹을 생각했지? 이! 비켜! 아. 에, 어기 생각을 하다가 그만 잘못 썼네. 솔직히 말해보라. 너 참외 먹을 생각만 했지? 이. 아니야. 알지도 못하겠지. 빨리 먹고 옵시다. 어? 맞아. 빨리 먹자. 응? 맨날 나눠 먹더니. 오늘은 왜 그래? 계속. 자랑쟁이. 치, 자랑쟁이. 뭐? 참외를 없애자고? 우리가 자꾸 말하니까 그러지. 똑바로 똑바로. 아, 넘어진다. 대식이 널려 안 나왔어. 응? 그럼 대식이가 참외 혼자서 먹고 있지 않니? 가보자. 야, 너 왜 마당에 널려 안 나왔니? 응? 참외 혼자서 먹으려고 그랬지? 어? 벌써 다 먹었다. 묵새기 같은 거, 그 큰 걸 혼자 다 먹었대. 거기까지 참외 한 알이 뭐 크다고. 배부르다. 배불러요. 정말 다 먹었구나. 자랑만 하고 혼자 다 먹고. 철이야, 이거 태식이 가방 안에 가. 어? 이 안에 참외가 있는 것 같아. 참외 냄새가 나. 뭐? 이제 태식이가 다 먹었다고 하잖아. 열어보자.
알지기가 배가 부르다고? 예, 기만한 참이요. 아이고, 야단나 보다. 아, 기방이에요. 여기. 알지. 이젠 안 아파요. 배 안 아파요. 아니, 야야야. 아, 무슨 배야. 아팠다, 안 아팠다 한단 말이야. 자, 어서 야. 아니, 어디야. 자, 어서 약 먹자. 먹은 게 단번에 쑥 내려가는 명심 아니다. 별이야, 물 가져오너라. 우리 내지게 얌지. 물 먹자요. 그 녀석 목센 목세라구나. 물 먹는 걸 보니. 목세래. 야, 어기가 왔다. 야! 어기야! 응? 어, 조이가? 아니, 가보자. 어기야! 야, 어기야, 어기야. 우리 유치원의 자랑인 어기 어린이를 모두 박수로 축하해 주자요. 이야. 어기야, 이건 오지게 온 우리말 글자들이야. 나무, 어이. 그래, 투리야, 정말 고마워. 저리가 형타. 참을 혼자 다 먹었으니까 배 아팠지? 아니, 이게 뭐야? 참외가? 어? 아니? 아니, 저거 태식이 참외가 아니야? 맞아, 태식이 참외야. 그랬댔구나. 그런 걸 난 이 참. 선생님, 아무리 대식이 참이를. 그래요? 어기야, 이건 대식이가 눈물이라고. 그래? 대식아, 정말 고마워. 너도 먹지 않고. 아니야, 난 사실 철이가 네 학습장에 글씨 써준 걸 보고. 철이가 아니었다면. 태식아, 난 네 마음을 모르고 널 몹쓰기라고 막. 선생님은 오늘 참 기뻐요. 동물을 위하는 초리 어린이와 태식 어린이 마음이 얼마나 컸고 기특해요. 아, 난 그런 줄도 모르고 태식이한테 약까지 억지로 먹였으니. 선생님, 태식이가 준 이 참외를 동물들과 나누어 먹겠습니다. 그러세요. 야, 참외! 대식이의 거운 마음이 참외 향기와 같이 온 유치원에 활짝 풍기는구나. 한 번 더 한 번 푸는 거래요.